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들. 연락 한번 해볼게요. 받았어? 여보세요? 예, 형님. 됐네, 됐네. 나 태국 갔다는 소리가 있더라. 태국? 어저께 영상 잠깐 봤어. 태국 갔다 왔어, 형님. 아, 갔다 와버렸어? 지금 여기 대만. 아, 대만으로 가버렸냐? 네, 대만으로 왔죠, 형님. 왔다. 아, 생각해보니, 형님. 어제 채팅창에서 나 그거 봤어. 뭐? 그게 형님이 지금 공석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게 어제 채팅창에서 뭐라 했냐면은 자꾸 또치또치 하시는데 또치는 가상의 인물인가요? 어제 그랬어 분명히 내가 그 봤어 또치는. 아유, 내 자리에다가 내 거 사진 하나 걸어주라 아이. 그 영등 사진 말고 아이. 아, 그리고 그 그 뭐냐 그래도 5주년인데 이 꼬리한테 좀 할 말도 있고 또 내가 좀 뭐가 좀 이렇게 멍청 내 말발이 없은 게 좀 뭐라고 좀 그랬고 뭐 좀 적어왔어. 아따 그려 내 동생 이퀄이 뭐하라 우선 그 자리에 그렇게 너 혼자 남겨두고 5주년을 맞게 하게 만들어 미안하다. 이코라, 시간 참 빠르지? 벌써 5년이네. 너와 함께한 방송 4년, 그리고 내가 없는 방송 1년. 아마 그 1년이 우리가 함께한 4년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한다. 많이 지치지? 많이 힘들고 그걸 알면서 얻지 못해주는 내 마음은 한없이 미안하기만 하다. 그 모든 힘든 시기를 버티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너 모습에 참 정말 고마울 뿐이다. 한 번쯤 아니 몇 번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 모든 힘든 걸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정말 정말 존경스럽다. 이코라 힘내라 힘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프지 말아라. 지금은 이런 말로 널 응원하고 위로하는 못난 형이지만 언젠간 또치 자리로 돌아가 너가 그동안 받아왔던 힘든 짐 그땐 반으로 나눠 나한테 넘겨주라. 그때까지 힘내자. 견디고. 넌 할 수 있다, 이코라. 알겠지?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우리 돌리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코리 걱정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코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저 또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둘리님들이 있기에
이골이는 오늘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흉가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가끔 카톡으로 제 안부를 묻는 팬분들, 그래도 또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내 동생 이코라, 중요한 건 하나 빠져서 한마디만 더 할게. 이코라. 예. 작년 기억해?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잊지 않고 있다. 1년 기다렸다. 참 오랜 시간 기다려왔어. 대충 눈치 못 차겠냐? 아, 멸치 IQ 이콜이라 모르니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작년 생일, 너 내 생일 선물 나는 너 해줬는데 너는 내 생일 외상치고 쌩 까불었더라.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래. 올해 7월달에 2회로 받으려고 지금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포시 내가 기대 좀 할게. 단둘이 얘기하면 너 분명히 또 올해도 외상 칠 것 같아서 많은 시청자분들 있는 데서 세기를 박아보려고 여기다 살포시 좀 넣었다. 여기까지. 야야.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